알지? 학교에서 슬라임 금지해요. 어? 다들 이거 보고 조심 좀 해달라고. 알겠지? 네. 아, 슬라임 하고 싶다. 전투 부수기 하고 싶다. 안녕하세요, 뿌. 갈래, 왜 이렇게 늦게 왔니? 죄송합니다. 대신 제가 아이스크림을 가져왔어요, 뿌. 아유, 수업 시간에 아이스크림 안 되는데. 어쩌죠? 그럼 다 녹을 텐데. 하는 수 없지. 그럼 이것만 먹고 수업 시작하는 거다. 네, 선생님 드세요, 뿌. 그래, 고마워. 와. 너무 맛있다. 오, 양갈래. 웬 아이스크림이야? 이거 사실 아이스크림 아니야. 아이스크림이 아니라고? 이거 내가 만든 점토 매니큐어야. 이걸로 점토 부수기 하자. 우와, 점토 부수기. 나 안 그래도 하고 싶었는데. 제일 재밌겠다. 재밌겠지, 뿌. 근데 선생님한테 걸리면 어떡해? 선생님 아이스크림 먹고 계시는 동안은 절대 안 걸려. 뿌, 뿌. 그래, 재밌겠다. 하자. 키키, 키키오, 미키. 점토 부수기. 준비, 준비, 준비. 시작. 예쁜 아이스크림 먼저 부숴볼게요, 뿌. 안에 무슨 색깔 들어있을지 궁금하다, 뿌. 느낌 진짜 좋아 보여. 완전 재밌어. 뿌이 뿌이 뿌이. 나도 부셔야지. 키키키키키. 너무 예쁘다. 안에 핑크색이 들어있을까? 부숴볼게. 오. 안에 노란색 들어있어. 색깔 완전 예뻐. 거의 다 먹었다. 맛있다. 선생님 다 드셨나봐. 그런가봐, 뿌. 너 다 뿌겠어? 아, 아직 남았는데. 소리 좋은데. 자, 이제 다들 수업하자. 아래 뭐지? 다른 거 하고 있니? 아니요, 그럴 리가요. 다 먹었어요. 저도요. 그래, 잘했어. 이제 수업 시작한다. 네. 네! 오늘은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공식에 대해서 배울 거야. 페이지 31쪽. 아, 또 몰래 슬라임 만지고 싶다. 나 가방에 슬라임 많은데. 너 슬라임 많아, 뿌? 나도 할래, 뿌. 그래, 너가 점토 줬으니까 나도 슬라임 줄게. 대신 우리 걸리면 끝이야, 알지? 응, 걸리면 절대 안 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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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슬라임. 재밌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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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이 좋대. 아, 재밌겠다, 뿌. 맞춰볼까? 응? 갈래? 맞춰볼래? 네! 저요? 양갈래 걸리겠다. 갈래, 너 책상 밑에 손에 뭐 있니? 저 아무것도 아닌데요? 아하! 걸렸네, 걸렸어. 아이고. 야, 너가 준 거잖아, 뿌! 너 받아놓고 배신하냐? 너가 먼저 쌤통이라고 하면서 좋아했잖아. 둘 다 조용! 부모님한테 말씀드린다! 안 돼요! 다녀왔습니다, 왕왕. 후, 정말 오늘 큰일 날 뻔했네. 설마, 선생님이 엄마한테 말한 건 아니겠지? 어? 슬라임 나라 버튼?
이게 뭐지? 슬라임 나라? 그럼 모든 게 슬라임으로 변한다는 건가? 한번 눌러볼까? 아이 몰라! 한번 눌러보지 뭐! 난 슬라임 좋아하니까! 이야! 어? 아무 일도 없는데? 어? 어? 아! 어? 뭐야? 여기 교실이잖아? 또 수업 들어야 돼? 아 싫은데? 자 오늘은 슬라임 바풍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겠어요. 슬라임 바풍 만드는 법을 공부한다고? 야, 너 저번에 시험 못 봤다며? 수업 잘 들어서 바풍 크게 만들어라, 뿌! 시험, 바풍? 시험이랑 바풍이랑 무슨 상관이야? 첫 번째, 크기를 넓게 펴준다. 넓힌다. 응? 학교에서 슬라임을 가르치다니! 두 번째, 끝을 바닥에 대고 하나, 둘, 셋, 팍! 타이밍이 중요하다, 얘들아. 선생님, 저 보세요, 저! 저 잘할 수 있어요, 잘 봐요. 하나, 둘, 셋! 바풍! 봤죠? 봤죠, 바풍! 좋아, 이대로라면 갈래. 100점 맞을 수도 있겠어. 오잉? 저렇게 하면 100점이라고? 나도 잘할 수 있는데. 나도 바풍한다. 하나, 둘, 셋! 아, 실패. 비키는 그렇게 하면 60점밖에 안 되겠네. 어머니가 걱정하시던데. 응? 우리 엄마가 제가 바풍을 못 만들어서 걱정하신다고요? 그래, 이번엔 꼭 90점 넘어야지. 분발하렴. 이상해. 하나, 둘, 셋, 바풍! 아, 나 잘했는데 원래. 왜 안 되는 거야? 이번 시간엔 수행평가가 있다. 어? 수행평가? 왜 갑자기 시험이지? 일주일 전부터 공지했잖아. 난 집에서 연습까지 했다고, 뿌. 연습까지? 그래도 뭐 슬라임 관련 시험이니까 나 잘할 수 있을 거야. 오늘의 시험은 슬라임 안에 물을 넣어서 5호를 만들어 볼 거야. 와 진짜 재밌겠다. 오 기대돼 뿌. 근데 긴장도 된다 뿌. 먼저 물을 원하는 색으로 만들렴. 원하는 색깔이라. 오 그럼 난 빨간색 5호를 만들어 보겠어. 빨간색. 우와 신기해. 오, 빨간색 뜬다. 빨간색 뜬다. 나는 파랑색 뿌. 오 파랑색을 뿌. 오 신기하다. 우와 재밌다 뿌. 자 색깔을 다 만들었으면 슬라임 안에 물을 넣어볼까? 네 도전. 과연 성공할까요? 들어갔나? 어 들어갔다? 아 실패. 나도 해봐야지 뿌. 와 이렇게 넣어서 물 해서 뿌. 아이 잘 안 되잖아 뿌. 한 번 더 도전. 야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뿌. 이러다가 내 수행평가 점수 완전 0점 맞겠어 뿌! 뿌! 엄청 얇게 해서? 물주머니를 쏩니다. 오, 오, 됐다 됐다. 오, 봐봐. 오, 오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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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졌어. 오. 됐다면? 완전 이 안에 물 들어가 있어. 오, 난 드디어 됐어. 성공이다! 우와 돼서 부럽다. 난 안 됐는데 뿌. 와 성공 성공 비키 비키. 비키 정말 잘 만들었는데. 비키는 수행평가 점수 100점. 와 100점이다. 신난다 신나. 좋겠다 오비키 전교 1등 하겠다 뿌. 양갈래 너 물 안으로 넣어서 해봐. 위로 올리면 다 흘러내려. 정말? 오케이 알겠어 해볼게 뿌. 이렇게 안에 넣어서 이 안에서 닫은 다음 집을 만들어 준 다음 물을 넣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들어 올린다. 하나 둘 셋. 우와 우와 방금 봤어 오키. 와 진짜 잘했다. 봤어요 봤어 봤지 선생님 봤어요. 나 성공했어 뿌. 갈래도